자, 오늘 둘러볼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중에서도 신설동. 신설동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신설동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영상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는 길에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있습니다. 신설1구요. 거기도 한번 슬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는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여기가 신설동역 1호선 코스고요. 그리고 여기 좀만 가면은 신설 1구역이 나오는데 그 전에 성북천이 먼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1구역 보고 서울 풍물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 마지막으로 동대문 도서관하고 우산각 어린이공원이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걸어서 가면은 한 3, 40분 정도 걸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임운동에서 나왔으니까 안암역이 버스 노선이 뭐가 하나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점점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가면서 맨날 그 생각했지. 아, 저길 갔어야 되는데. 외대 출신인데 뭐네? 여기 솔직해지자고요. 못 갔어. 스카이잖아. 네. 스카이는 선택받은 분들만. 방금 안암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이름이 안암대교. 오. 대교라고 치기에는 조금 작지 않나요? 그죠? 네. 요 가운데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답사를 한번 오거든요. 왔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다르네. 이쪽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성북천이라는 곳입니다. 신설동 이쪽은 개발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지역이죠. 사실 그래서 동네도 굉장히 오래됐고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좀 낮잖아요. 낮고 오래된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동네들이 또 나중에 또 천지 개발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쾌적한 상태는 아니다. 거주하기에. 용두 초등학교 이름 듣고서 왜 용두지라고 찾아봤는데요. 용의 머리 맞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 뒷산의 산세가 용의 머리와 같다고 해서 용두리라고 불렸다 하는데 옆에 지금 지나온 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신설 1구역이에요. 이쪽 동대문구잖아요. 네. 동대문 상권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네요. 아, 요 앞에 단지 시세 한번 볼까요? 이편한사당 되게 크게 돼 있네. 네, 여기 보이는 곳 이름이 용두동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 와,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여기가 2021년 11월 10일에 마지막 거래인데 11억 5천. 그리고 21년 10월에 한 거는 13억 3천. 11억 5천짜리는 시세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도 저평가 돼가지고 20억 갈 아파트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반박 시 님 말이 맞음. 여기 하고요. 이쪽 넘어서 상황심리 있잖아요. 그쪽에도 원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심리 센트라스 텐질 그쪽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공구 막 있고 보링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되면서 싹 없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신설동 2호선 출구. 예, 이쪽에 있어요. 또 신설동이 약간 화살촉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는 1호선 라인, 하나는 2호선 라인 돼가지고 약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노선이랑 출구들이 되어 있어요. 신설동 왔으니까 신설동 내용 한번 좀 볼까? 자, 신설동역은 1호선, 2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총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고대생들이 많이 이용했었대요. 네, 고대, 고대. 내가 못 간 고대. 뭐, 어림도 없었지만, 어쨌든. 고대생들 많이 이용했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2000년도인가에 안암역하고 고대암역인가? 고려대역인가? 고려대역. 네, 고려대역. 거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거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기가 가장 가까운 역이었대요. 그래서 고대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데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도보로 한 20분? 뭐 분광까지는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고대 간 친구들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영상편지. 친구들아 잘 있지? 고대가 너희들이 부러웠었어.
무서우신 겁니까? 배 아프신 겁니까? 아, 둘 다 있지. 아, 배 아프진 않아요. 나도 열심히 했어.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 신설동역이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가 원래 1호선하고 5호선 환승역으로 설계됐었대요. 근데 5호선이, 야, 이거 언제야, 이거? 1974년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5호선이 무산이 됐대. 근데 5호선 원래 계획이 있었으니까 지하 3층까지 원래 있었나 봐요. 근데 지하 3층은 5호선이 무산이 되면서 열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용도로만 쓰고, 지금은 승객은 못 타는 거지. 그래서 승객이 없는 승강장이다 해가지고 유령 승강장이라 부른대요. 아, 편집될 것 같아. 원래는 여기가 코스가 아니었는데 신설동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신설 1구역은 2008년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가 됐었대요. 근데 21년 1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 오. 6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67% 돌파. 작년 7월에 LH를 사업 시행자로 되게 빠르게 지정을 했다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랐던 건데, 저도 LH가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LH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봐요. 전농 구구역도 제가 LH 아파트 들어온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거기도 힐스테이트, 뭐 로또캐스 이런 데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기는 299세대, 아, 임대가 110세대, 일반 분양 109세대, 조합원이 80세대, 최대 25층.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이런 데들은 LH나 이런 데서 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임대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거지. 아,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너무 길어. 여기를 넘어가면 아마 풍문시장이 있을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래요. 이렇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좀 정비되기 전 동네가 옛스런 느낌이 나죠. 우리의 추억을 소환하는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뭐지? 진짜 시장 있잖아요. 시장 골목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건물이더라고. 서울 폴크 플리마켓. 폴크가 그거 아니야? 되게 작아지네, 목소리. 외대 출신의 해석을 보여주십시오. 아, 주말에는 요럴 때 밖에서 마켓이 열린다고 해요. 근데 주중에는 이렇게 좀 닫는 것 같아. 창업문 거리네요, 이렇게. 진짜요? 네, 여기. 그러네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들어가면 돼. 오늘은 많이 얼었네요. 이게 런닝맨이 찍었나 보다. 아, 찍었어. 아, 그래요? 유재석님과 같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다니. 서울 풍문시장 오세요. 좀 느낌 나네요. 저는 답사할 때 걱정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죽은 시장 느낌 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안 그러네. 애들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오면. 야, 이런 느낌에. 오늘 되게 좋다. 이렇게 여름 모습 보니까 좋네요. 서울 풍물시장은 민족 고유의 풍물과 실상을 사용했던 물건들, 그리고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어우러진 곳이래요. 그리고 청계천하고 가까워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예, 한 분 계시겠는데. 그러네. 예. 어쨌든 외국에서 놀러 오신 관광객 분들도 많이 오신다. 그리고 일로 가게 되면 이제 동대문 도서관에 나와야 되는데. 아, 예. 임장을 다녀왔는데도 헤매네요. 여기 우산 각이잖아요. 진짜 우산, 우리 비 올 때 쓰는 우산, 그 우산이에요. 이 유래가 있는데, 어떤 그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시절에 되게 청렴한 정승이 있으셨대. 아, 유관 선생. 네.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부끄럽네. 하여튼 이분이 너무 청렴하고 이제 국민에게 백성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 퍼주셨나봐.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천장이 구멍이 나서 이제 비가 집안을 막 새는 거야. 그 집 안에서 우산을 쓰고 계셨대. 우산 쓰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는 집안에서 우산이라 쓰고 있는데 집안에서 우산조차 못 쓰는 백성들 어떡한가. 그래서 우산을 나눠주셨대요. 그분이 살았던 집인가? 아 그래요. 유관의 집을 우산각이라고 불렀대요. 정승인데 엄청 청렴하시다. 그쵸? 네, 동대문 도서관. 일대에는 좀 어르신분들이 많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술집 같은 유흥가가 많아서 취객도 가끔 등장한다는데 여기 주변에 술집 있나? 자 어쨌든 여기까지 신설동 일대를 둘러봤고요. 온 김에 신설 1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의 다양한 동네들을 저희와 함께 산책하실 분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를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이제 밥 먹고 나왔는데 화장실 갔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오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요즘 레트로란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 감성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뭐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 레코드 청음숍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추억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거리를 꾸며놨네요. 여기 사진 포토존도 있고 여기는 옷을 입고 찍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만화방도 있고 아, 꺼봉이 되게 꺼봉이 뭔가 보진 않았는데 익숙한 그런 캐릭터죠. 이거 알아요? 플로피 디스크 알아요? 네, 저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네. 아시는구나. 우리 세대구나. 아니요.